변호사님 이거 파워링 상태에서요. 그 저기 이거 핸들 손을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비상정지 걸리나요? 아니 끊어지지. 아, 나 거기 그렇게 돼. 아. 어쨌든 기본적인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은 지하철이랑 다 똑같이. 보통 이게 채 우리가 뭐야 개택선 이런 것처럼 보통 2중 3중으로 다 돼 있잖아. 자, 제일 먼저 저 개차 드는 부분 전부 출입마다 그 비상금 다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거 돼야 파워링이 되는 거죠. 이게 아, 눌리면 바로 안 되고 이걸 누르든지. 아. 안전장치들은 기본적인 지하철. 이거 무조건 이제 내가 만약 운전해서 쓰러지면 어쩔 건데. 방도. 그러면 뭐 바로 멈춰야 되니까.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. 그럼 기본 장치 있어야. 기현선 이거 면허는 어떻게 2종 면허인가요? 아니요 이거는 노면전차 면허라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어. 우리나라 아직 그 교육원을 지금 SR 아카데미에서 이번에 만들었는데 그 아직 교육 아마 안 했어. 아마 그 뭐야 공단에서는 7월달인가 뭐 8월달 시험 할 거다 했는데 아마 지금 안 돼.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해가 늘어지는 모양. 뭐 노면전차 운전면허 지금 만들어진다는 얘기도. 아니 그걸 교육에서도 그 시험을 쳐야지 그것도. 네. 면허 자체를. 이거는 신설이 됐다고 듣긴 했는데. 네. 아직까지 아직 한 번도 안 했어. 교육 안 돼. 못 들어갔어. 정지했다가 막 버튼 현재 얘는 그러면 ATO 출발 버튼 같은 건 없죠? 그런 거 아. 이거는 일반 철도 신호 시스템이 아니고 도로 신호로 가는 거야 이게. 예. 이게 이 신호는 우리가 많이 로타리 같은데 이게 전용시다. 로타리만 이거 신호, 버스 신호, 이쪽 신호 다 그 신호가 따로 있다고 이게. 이 신호가 나야 간다. 아. 이또 속도가 빠르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사람도 지나 건너다니고 해야 되니까. 그쵸. 일반 기차는 들길은 다 가고 사람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내가 속도를 마음대로 낼 수 있지만 이거는 일반 개념을 버스 사람이고 좀 같이 다녀야 되니까. 도로 신호. 네, 도로 다니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를 필요가 없는 거지. 그럼 한마디로 자동차 신호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. 그렇죠. 일반 신호하고 그쪽이 이제 이런 도로야. 이거 저 뭐야 이거 저 트램 신호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. 신호 자체가. 뭐야 저도 안 탔어. 좀 어디라. 트램 신호는 조항에 대한 거 자체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설치된 데가 없으니까 이게. 있어. 외국 같은 데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이니까. 다 왔어.